그래서 오늘 대중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강연은 지금 현재 아주대학교 총장으로 계시는 박형주 교수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박형주 교수님께서 이렇게 수학 대중화를 비롯해서 많은 것에 대해서 이루신 업적이 굉장히 많지만, 특히 2014년에 서울에서 세계 수학자 대회의 조직위원장으로서 그 대회를 의미를 읽어낸다는 것이 예전의 방식으로 이제 불가능한 세상이 된 것이죠. 보통 우리가 데이터를 다룬다고 한다면 보통 통계학자들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전통적인 통계학의 방식과 완전히 차별적인 수학적인 수학자들의 언어가 이러한 그 데이터들에서 의미를 끄집어내는 새로운 역할을 하고 있다, 새로운 언어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데이터의 양이 7부로 따지면 약 5조 원 분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탄생할 일자리, 대부분의 일자리들은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소양을 요구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컨스피러시 띠어리인데요. 우리가 뭐 아폴로가 달에 착륙한 것은 거짓말이라는 그런 뭐 소식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아주 믿을만하게 나왔어요. 원래 이분이 유명한 감독인데요, 쿠브릭이라고 하는 저분이 돌아가셨는데, 저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실은 그저 장면이 자기가 미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서 가짜 만든 거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비디오를 동영상을 만들거든요. 그게 온 세상에 돌아다녔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믿었고요. 나중에 그분의 딸이 그 고백하는 동영상에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이지 않다라는 것도 이제 밝히거든요. 그래서 음모론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그 뒤에 달에 다른 인간의 간적이 별로 없다. 그렇게 한번 이미 60년대에 갔는데 왜그 뒤로 그렇게 못 가고 있겠느냐, 뭐 이런 아주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문과 어떤 사실을 구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는 교육에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워나갈까? 저는 어떤 의미에서 수학교육의 새로운 어떤 의미가, 그러니까 이러한 뜬소문들이 많고 음모론이 넘치는 세상에서, SNS를 통해서 많은 거짓뉴스가 돌아다니는 세상에서 사실과 소문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 것. 저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수학교육에서 중요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팩트를 가지고도 많은 서로 다른 해석들을 하죠. 게다가 그 SNS라는 새로운 채널이 생기면서 이러한 소문이 도돌아다니는, 소문이 전달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본그 수집한 그런 얘기들인데요. 사람들이 저걸 진지하게 믿습니다. 녹차를 마시면 몸에 안 좋다고. 뭐 그런 얘기들도 굉장히 또 아주 설득력 있는 팩트들과 사실들과 함께 막 돌아다니고, 압력밥솥 쓰지 말라고, 압력밥솥이 얼마나 몸에 안 좋은가, 이런 얘기도 돌아다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러니까 소문들이죠. 그리고 그 소문들에서 제기하는 어떤 그 팩트들이라는 게 실제로 통계적인 의미로는 통계적 처리의 관점은 거의 무의미한 수준의 그런 싱귤한 이벤트들을 가지고 그곳에 기반해서 컨스피러시 띠어리를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나치가 런던에 폭격할 때 어떤 패턴을 가지고 폭격을 했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조차도 사실은 약간의 수학과 통계학을 쓰면 나치의 어떤 이 폭탄 투하가 사실은 무자비성에 가깝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무자비성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합니다. 결국 우리는 무자비성이란 무엇인가, 랜덤니스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다다르죠. 무작위의 반대는 질서입니다. 의도의 개입인데요. 전통적인 무자비성을 정의하는 전통적인 방식도 있고, 또 수학에서 무작위성을 탐지해내는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들,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교육에 포함되어져야 우리가 정말 어떤 것이 이런 소문이고 어떤 것이 사실인가를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우리 교육 과정에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누락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파고가 한국인들은 대부분 다 알파고라는 단어를 압니다. 근데 알파고는 영국 회사가 만든 것인데요. 근데 영국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들 더 많이 압니다. 제 생각에는 이 알파고와의 대전에서 뭐 우리가 아주 유명한 한국의 신동이라고 하던 이세돌이 뭐 이렇게 뭐 4대1로 뭐 깨지고 하는 걸 목전에서 본 한국 사람들이 그 충격이 오래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오히려 외국의 다른 나라들, 특히 유럽 국가들보다 한국에서 더 회자되고 더 충격이 많이 왔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무작위성의 개념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바둑의 한 수가 있고 상대방이 두면 다음 수 내가 들 수 있는 수를 다 들 수 있고 그 다음 수에 또 상대방이 들 수 있는 수 이렇게 되면은 가능한 시나리오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시나리오의 수를 세보면 평균만 세봐도 우주에 있는 원자의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 덮을 수가 없어요. 다 덮은다면 내가 여기다 뒀을 때 그 뒤로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 몇 번을 이기고 몇 번 지는지를 다 셀 수가 있기 때문에 승리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승리 확률 제일 높은 데 두면 분명히 이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승리 확률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둬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 못 둬보니까 그 중에 일부만 무작위하게 랜덤하게 둬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몬테카를로 방식인데요. 이미 그 과학의 많은 실험 내에서 굉장히 방대한 실험을 정해진 시간 안에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알파고에서도 이런 방식을 사용했었습니다. 무작위성이란 개념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과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알파고에서도 무작위로 이 일부의 시나리오만 골라서 거기만 둬봐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의도를 개입해서 일부 어떤 특정한 어떤 그 패턴의 수들만 줘보게 되면 그리고 그걸 근거로 여기다 줘야 돼 라고 결정한다면 그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철저하게 무작위여야만 실제 그 확률에 가까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무작위가 뭐 무작위 랜덤하다는 게 무엇인가 라는 사실도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소문, 그 뜬 소문에 우리가 그 휘둘리지 않으려면 이제 많은 그 사실과 소문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선 그 정보라는 것의 가치가 뭘까? 어떤 것은 가치 있는 정보고 어떤 건 가치 없는 정보인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내일 해가 뜬다라고 누군가 말해준다면 가치가 없는 정보입니다. 누구나 아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내일 내일은 아침에 비가 올 거야 라고 말하면 이건 가치 있는 정보입니다. 분명치 않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정보의 가치는 확률이 높을수록 작습니다. 내일 해가 뜰 거야 라는 것은 거의 확률이 1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 정보의 가치는 거의 0인 거죠. 그래서 정보의 가치는, 다시 말하면 정보량은 확률에 반비례합니다. 확률이 높을수록, 1에 가까울수록 그 정보의 가치는 없는 것이죠. 확률이 굉장히 작은 사실. 내일 아침에 우주인이 서울에 올 거야. 확률이 거의 없죠. 근데 그 사실이라면 그 정보의 가치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정보의 가치는 확률에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좀 더 전개하면, 그래서, 따라서 정보의 가치, 즉, 정보량은 확률이 높을수록 작아지니까 이런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고요. 게다가 만약에 어떤 사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난다면 그 두 개가 일어난 확률 그곳의 정보의 가치는 정보량은 하나가 각각 일어날 정보량의 합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정보의 가치는 움직일 수가 없을 것이고 그 연속 함수라고 가정한다면 이 세 사실을 만족하는 함수는 거의 유일합니다. 자, 이건 고등학생들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혹시 고등학생들 많이 와 계시죠? 이 세 가지 사실만을 가지고 실제로 정보의 함수는 그렇다면 이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세요.
제가 여기다 증명을 써왔는데 이거는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각자 숙제. 그러니까 정보의 가치, 정보량이라는 것이 이러한 사실에 이러한 성질을 가져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는기만 하면 그렇다면 정보량은 이런 노고함 수일 수밖에 없다는 걸 끄집어낼 수 있거든요. 약간의 수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제가 저처럼 이렇게 해보시면 그러니까 저런 간단한 정의만 갖고도 우리가 그래서 정보량이라는 것은 이런 이 확률이 그러니까 확률이 높을수록 정보량은 작아지게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예를 든다면은 내일 해가 뜰 거야. 그 확률이 1이잖아요. 1이라고 일단 뭐 내일 무조건 해가 뜬다고 생각하면 확률 1이니까 확률 1이면 이거 뭐죠? 로그 1인 뭐죠? 로그 2은 농학생들 0이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정보량이 없는 거죠. 내일 해가 뜰 거야 하는 정보가 없어. 그거는 정보의 가치가 없습니다. 이해하신 거죠? 네. 만약에 확률이 거의 제로인 사실. 그러니까 내일 우주인이 서울에 올 거야. 거의 확률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거의 무한대가 돼서 정보의 가치는 엄청나게 큰 거죠. 그죠? 굉장히 가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보의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정의할 수 있고, 몇 가지 사실만을 가지고, 그게 어떤 함수여야 된다는 것까지도 거의 유일한 함수가 저거밖에 없다는 사실을 끄집어낼 수 있는데, 이것으로부터 정보의 가치라는 것을 이제, 중요한 개념이 되니까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 엔트로피를 정의합니다. 쉐넌의 정보 엔트로피. 이 엔트로피는 결국은 정보량입니다. 그게 가치고 있는 정보의 가치인데, 아까는 단일 사실에 대한 정보의 가치였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의 정보의 가치는 정보의 기대값입니다. 그게 엔트로피입니다. 엔트로피는 결국 정보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들, 어떤 확률 분포의 정보량입니다. 엔트로피, 우리가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이 얼마만큼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 가치 있는 정보인가, 이게 엔트로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학생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게임 컨테스트 한다. A가 적힌 카드가 99장이고 B가 적힌 카드가 딱 한 장인데 숨겨져 있어요. 임의로 제가 하나 들고 보고 다시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1회전에서 첫 수는 A 카드를 뽑았고 0이는 B가 적힌 카드를 받았습니다. 누가 승리할 확률이 높을까요? 그냥 감으로 볼 것 같아요. 이미 답은 써있지만 0이가 이길 확률이 높겠죠. 왜? 그냥 이 100장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뽑을 때 어떤 카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A가 더 높겠죠. 99장이나 있으니까 웬만하면 A가 나온다고요. 근데 그러니까 A라는 글자와 B라는 글자를 다 맞추는 게임인데 0이는 이미 B를 봤어요. B는 뽑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두 번째 뽑을 때 A 또 뽑을 가능성이 훨씬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0이는 금방 A와 B를 다 맞출 겁니다. 첫 수는 첫 번째 뽑았을 때 그냥 뽑기 쉬운 A가 뽑혔어요. 두 번째도 또 A가 뽑힐 가능성이 많겠죠. 얘는 그러니까 B라는 걸 맞추는데 한참 시간이 걸릴 거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조금 전에 했던 이 엔트로피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면 이 B의 확률이 작음으로 그것의 정보의 가치가 높아서 높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엔트로피가 높으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거니까 승리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상식을 수학으로 표현한 거죠. 조금 더 가보면 이렇게 우리가 정보라는 것을 우리가 수학으로 다룰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제가 전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 예를 든다면 17개 중에 뭐 A는 두 번 있고 B도 두 장 있고 C는 8장 있고 뭐 D는 5장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A 첫 수가 누구한테 말을 할 때 이걸 갖다 인코딩이라고 그래요. 이걸 갖다 숫자로 표현해서 전달하겠다는 거예요. A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상대방한테 1101 이런 식으로 숫자를 보내는 거예요. 1과 0을. 다른 사람은 그거를 이 약속에 따라서 1은 A로 번역하고 0은 B로 번역하고 이렇게 번역하면 원래 보낸 글자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를 바꿔서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로 보낼 때 0과 1로 보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0과 1로 보낼 때 어떻게 바꿀 거냐가 인코딩이에요. 자, 이렇게 바꿔서 보냈어요. B는 이렇게 보냈고.
그래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이냐? 무슨 말인고 하니? 철수는 뭐, 어떤 때는 A가 나오고, 그럼 두 자릿수, B는 한 자릿수, C는 세 자릿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A, B, C, D가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올 게 C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C는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근데 그 자주 나오는 거를 다음과 같이 철수는 세 글자로 세 자리 보내잖아요. 근데 여기는 두 자리 보내잖아요. 자주 나오는 거를 금방 보낼 수 있겠죠? 자주 나오는 걸 금방 보내니까, 이것저것 보낼 때 평균적으로는 0이가 더 빨리 보내겠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실제로는 이 엔트로피로 계산하면 그게 바로 평균 길이가 돼요. 기대값이에요. 길이의 기대값. 아무거나 보낼 때 그 길이의 기대값. 그것이 더 짧은 사람이 엔트로피가 낮아서 더 효율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엔트로피를 줄일수록 정보 전달은 더 신속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영희처럼 이런 방식으로 할까? A는 지금 A 하나 보내려면 다섯 자리나 보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지만 A는 자주 안 나오거든요. 자주 안 나오는 숫자는 좀 길게 보내도 평균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희처럼 이렇게 스마트하게 인코딩을 할까? 이런 문제를 이제 그럼 어떤 게 좋은 인코딩일까? 이걸 다루는 이제 분야가 있는 거예요. 그 분야는 당연히 최적화를 써야 되고, 최적화지만 연속 최적화가 아니라 이산 최적화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조합적인 최적화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미적분을 써서 하는 그런 최적화가 아니고, 그러니까 0이는 더 최적화를 더 잘한 겁니다. 자주 안 나오는 숫자는 좀 길게 보내고, 자주 나오는 숫자는 좀 짧게 보내서 평균적으로 좀 더 빨리 가도록 0이가 최적화 잘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이 정보를 다룰 때 이 최적화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거는 예를 든다면 이게 그 엔트로피 인코딩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서 자, 이 다섯 개를 보냅니다. 근데 분포가 이래요. 그러니까 A1이 더 자주 나오고 A3는 좀 덜 자주 나오고 뭐 이런 거죠. 이런 걸 갖다 보냈는데 그걸 갖다가 요거는 00으로 이렇게 그냥 보통 균일하게 웬만한 학생들한테 이거 인코딩 해보라고 0과 1로 바꿔서 보내라고 하면 아마 아 4개니까 00011011 이렇게 보내면 되겠네. 그 보낸 다음에 받은 사람은 다시 11은 A4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래 걸로 바꾸는 거잖아요. 왜냐면 전송할 때는 1과 0으로 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1과 0으로 바꾸는 거예요. 인코딩을 해서 보냈는데 보통 학생들한테 인코딩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평균 길이는 한 심볼당 두 자리를 보내야 되니까 항상 더 많이 보낼수록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니까 인터넷에 그러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보낼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보내느냐 이걸 다루는 문제인 거예요. 전송 속도를 다루는 건데. 근데 정보의 전달을 빨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면 바로 같은 지사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호프만 코드라는 걸 사용해서 이걸 더 스마트하게 하면 평균 1.85 비트만 보내도 되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평균적으로 두 자리는 안 보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더 빨리 가겠죠. 이게 가능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학생들한테 인터넷 드리지 말고 이거 실제로 이게 최적인데 이거보다 더 짧은 건 없어요. 이런 거 한번 직접 디자인해보라고 제가 숙제를 내기도 하는데요. 보통 학생들이 펀딩해요. 인터넷 드리고. 근데 이것도 한번 숙제로 학생들 직접 해봐도 좋아요.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아까 그건데, 어떻게 하냐면, 자주 나오는 심볼이니까, 얘는 가능하면 한 자릿수가 적은 게 좋죠. 자주 나오는 거는 빨리 보내야 되니까. 자주 나오는 걸 한 자리로 보내자. A4는 제일 더 자주 나오니까, 0.05밖에 안 되니까, 더 자주 나오니까 좀 길어도 어차피 전송 속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거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자주 등장하는 전송을 자주 해야 되는 거는 가능한 한 자릿수만 쓰고 전송을 가끔만 해도 되는 이런 거는 A4는 왜냐면 진짜 안 나오니까 확률이 그런 거는 좀 길게 보내도 큰 문제가 없고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했더니 이게 지금 가장 좋은 인코딩입니다. 아까처럼 11, 00, 01, 10, 12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 말고도 C
피해자 수술 전해야 되니까 시간 더 걸리잖아요. 그죠? 아까는 다 두 자리만 보냈는데. 근데 문제는 세 자리 보내지만 이 세 자리 보내는 일은 자리 안 생기거든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상 최적화를 이용해서 구하면 이게 최고의 가장 빠른 전송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래서 아, 이상 최적화라는 게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래요. 요즘 최적화 이론이 굉장히 뜨고 있는데 빅데이터 시대 그런 최적화 이론 중에서도 그 예전에는 주로 우리가 연속 최적화를 많이 했는데 이런 불연속적인 최적화 이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데이터의 전송을 빠르게 하는 방식이죠. 당장에 어려운 수학도 아닌데 그냥 보통의 그냥 나이브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분명히 빠지는데 특정 고등학교에서도 최근 요즘 이상 수학 조금 배우죠? 안 배우나? 아 제가 잘 배우나요? 잘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그 아, 앞으로는 저는 이런 종류의 수학이 고등학교에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는 얘기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의 전달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결국 이상최적화인 거예요. 여기서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시간이 조금 없어서 여기는 뒤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우리가 다뤄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간단한 연구아이디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최적화이론을 다루면서 정보의 전달을, 정보의 가치와 정보의 전달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깊이 아주 어려운 수학이 아닌데도 상당히 깊이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정보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좀 전에 말한 것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주에 가서 우주 탐사를 할 때도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데요. 그래서 엄청난 큰 데이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데이터가 지구로 올 때 무슨 뭐 태양의 뭐 흑점형 때문에 자기장이 발생하고 또 오존층에서 온갖 자기장이 발생하고 뭐 이래서 그 0과 1들의 그 신호가 올 때 그것들이 0이 1로 바뀌고 1이 0이 바뀌고 전기가 막 전기 신호에 그 노이즈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원래 그 사진 신호가 엉뚱한 사진이 오거든요. 이걸 원래 걸로 복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 문제가 아까 말한 아까 코딩의 정보의 문제를 가지고 그 이론을 좀 더 적용하면 심지어는 그런 그 에러들을 자동으로 교정하는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주 탐사는 이러한 코딩 이론이 발전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우주 탐사 열심히 해도 거기서 가치 있는 정보를 만들어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그 오염된 정보를 오염된 데이터가 지구로 전송돼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코딩 이론을 사용해서 이런 우주 탐사가에 적용되고 있고 게다가 음악 CD에도 음악 CD에다가 음악을 역시 연관이로 바꿔서 디지털로 우리가 저장을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가면 이게 이제 0, 1 이렇게 레이저로 깎은 게 이게 이제 먼지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마모가 되거나 해서 0이 1로 바뀌고 1이 0으로 바뀌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CD나 DVD에 영화가 저장된 영화가 엉뚱한 영화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게 원래의 영화가 이게 재현이 안 되겠죠. 이것도 결국 코딩 이론을 씁니다. 그래서 코딩 이론을 써서 거기서 생긴 노이즈를 역시 원래 걸로 복원합니다. 그러니까 코딩 이론이 없으면 이런 저장도 불가능합니다. 이런 문제들도 최근에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건 호주에서 있었던 문제인데요. 각 가구별 사용하는 각종 전력량 데이터를 가지고 역시 그 최적화 이론을 써서 효과적인 에너지 이것도 이제 빅데이터의 최적화 이론이 적용된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문제들 또는 철도회사의 경우에도 열차 지연이 발생하는 원인을 역시 방대한 데이터의 최적화 이론을 사용해서 역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 고로단속 카메라가 있으면 고속도로에 속도가 빨라지면 왜 이렇게 딱 찍잖아요. 그 카메라에서 사람들이 서잖아요. 그런데 또 지나고 나면 또 다시 또 사람들 가속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사고가 생기니까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이 히든 카메라가 있어서, 보통 카메라가 있어서
사고가 주느냐 느느냐의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것도 논쟁만 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수학자들은 데이터 다 놓고 역시 그걸부터 이제 그 데이터의 의미를 읽어냅니다. 실제로 이 호주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는 사고를 감소시켰다는 게 현재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역시 데이터를 모아서 역시 최적화에 적용해서 분석합니다. 자, 좀 전에 제가 정보에 관한 얘기를 했고요. 그 정보의 전달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는가라는 문제가 결국 이제 코딩 이론의 문제가 되고, 그리고 그 코딩 이론이 좀 더 발전되면 우주에서 오는 그런 데이터들의 노이즈가 있는 것도 우리가 보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그 빅데이터의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스몰 데이터가 더 중요합니다. 실제 수학자들의 관점은 거대 데이터를 어떻게 작은 데이터로 바꾸느냐에 있습니다. 이 사실이 사실은 오늘 강연의 어떻게 보면 주제입니다. 제가 그 거대한 불확실한 세상에서 거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길들일 것인가, 이게 오늘 제목인데요. 그 말은 사실은 거대한 데이터로부터 어떻게 의미 있는 작은 데이터를 끄집어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게 결국 해결책입니다. 퇴임한다는 것, 두드린다는 것에. 자, 최근에는 이 구글에서도 예전에는 모바일 퍼스트라고 했는데 요즘 인공지능 퍼스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에딘버그 대학에는 인공지능과 수학이라고 하는 학부 과정이 생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공지능과 수학의 연계는 글로벌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분명히 수학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하고 싶습니다.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우리가 이제 알파고 이후로 한국에서도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굉장히 많은 연구도 이루어지고 국가 예산도 투입되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슈퍼컴퓨터를 만들어야 된다, 인공지능을 하려면,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제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는 하드웨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파고의 경우에 알파고 2죠, 그러니까 2.0, 그러니까 그 중국 커제하고 대항했던 것. 이거는 텐서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CPU의 좀 변형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TPU 두 개를 사용합니다. 예전에 오히려 알파고 1.0에서는 천몇 개의 CPU를 병렬로 사용했는데, 오히려 진화된 알파고에서는 오히려 그 중앙 처리 장치가 적습니다. 이 TPU는 소위 말하는 플로팅 포인트 계산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수치적인 계산을 오히려 못합니다. 보통의 CPU.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인공지능, 이 머신러닝 계산을 할 때는 이 플로팅 포인트 계산, 다시 말하면 소수점 밑으로 내려가는 계산은 길게까지 갈 필요가 없거든요. 거기서 오히려 그 계산 자원을 잡아먹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잡아먹기 때문에 밑으로 계산하는 걸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수치 계산은 보통의 집에 있는 웬만한 PC보다도 못해요. 그런 그 프로세스를 따로 만든 겁니다. 그 TPU인데, 그게 텐서 프로세싱 유닛인데요. 그러니까 웬만한 집에 있는 PC보다도 수치 계산을 못해요. 이 알파고 2.0에 사용된 그 프로세서입니다. 그러니까 연산 능력 자체로만 따지면 굉장히, 그러니까 슈퍼컴 근처도 못 가요. 근데 그걸 가지고 커제도 이기고 이세도도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계산 자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오히려 그보다는 알고리즘의 문제인데요. 저는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은 방대한 데이터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에 가장 가까운 걸 찾는, 최적화 이론이라는, 사실 이 옵티미제이션이 사실 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예전에 이 1998년인가요? 9년인가요? 딥블루라고 하는 IBM이 만든 슈퍼컴퓨터가 당시 체스 세계 챔피언을 이겼어요. 근데 체스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두면 다음에 내가 둘 수, 내가 또 어딘가 두면 다음에 또 그 사람 상대방이 둘 수가 바둑에 비해서 훨씬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평균을 따져보면 대충 매번 약 2억 번 정도의, 그러니까 그 후속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그거는 시간만 있으면 다 둬볼 수 있거든요. 하나하나 내가 여기다 두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또 여기 두고, 그걸 다 둬보는 거예요.
여기다 뒀을 때, 그 다음에 또 내가 어디 둘지 이런 거 다 둬보면, 여기다 두면 내가 뭐, 70만 번 이기고 30만 번 치더라. 그럼 내가, 승리 확률이 0.7이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제 확률이 높은 데다 두면 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체스의 경우에는, 딥블루는 전수 계산을 했습니다. 모종에 다 더운 다음에 제일 확률 높은 데 두고 이렇게 했거든요. 전수 계산이 가능해요. 저 정도 되면. 다 더운. 그러니까 딥블루는, 이 체스를 정복한 딥블루는 그냥 무식하게 단어가 생긴, 전수 계산을 다 생긴 거거든요. 알고리즘이 뭐가 없어요. 여기에는 수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 자원의 승리, 하드웨어 승리. 그러니까 이때는 그러니까 슈퍼, 그러니까 IBM이 저걸 놓고 굉장히 세계적인 뭐 드디어, 아니 뭐 인간을 이겼고, 뭐 세계 체스 챔피언을 이기고, 굉장히 많은 저 언론에 뭐 대서 특필되고, 그 뒤로 그래서 그 IBM 슈퍼컴퓨터를 많이 팔았거든요. 남는 자타 됐죠. 그런데 알파고는 달랐어요. 이때는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뒀을 때 그 다음에 내가 둘 수, 알파고 바둑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쪽이 총 몇 개죠? 19개. 그러면은 총 361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0수 줬다고 하면 상대방이 이제 100수째 두면 그 다음 빼 내가 줄 수 있는 수는 하나 남겼다고 치면 261개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럼 그 중에 하나를 내가 두고 상대방이 또 그 다음 줄 수 있는 260개일 거고 그럼 261 팩토리알이 되겠죠? 그 모두 가능한 그 다음 시나리오는 계산해 보세요. 대충 이게 우주에 있는 원자재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를 다 못 도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번 승리 확률을 계산할 수 없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딥블루가 했던 방식의 전수조사를 못합니다. 다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왜 그 제가 말했던 몬테카르도처럼 일부만 뽑아서 도우는 무작위성이 들어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이 들어오는데요. 실제로 알파고는 다 안 도보고 30초 동안 약 10만 번 정도만 뽑아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버리고 뭘 읽을 것이냐를 결정할 때 그게 이제 알고리즘이죠. 그러니까 알파고는 알고리즘의 승리입니다. 하드웨어의 승리가 아니고 아까 하드웨어는 별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웬만한 슈퍼컴퓨터 500개 슈퍼컴퓨터의 연산능력에 반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 마치 우리가 슈퍼컴이 없어서 마치 저 알파고를 못 만드는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많은 그 우주에 있는 원자의 순간도 많은 시나리오 중에서 이 정도만 고려하는 것으로 바꿨을까? 이제 이 문제를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이게 빅데이터를 스몰 데이터로 만든다는 것이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결국은 계산자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혁신적인 수학 알고리즘을 통해서 계산 자원의 필요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왜냐하면 일부만 다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한 컴퓨터가 필요 없이도 그러니까 알고리즘의 승리인 거죠. 그래서 그 빅데이터를 스몰 데이터로 만든다는 것의 의미는 불필요한 경우를 빼서 소수의 의미 있는 데이터만 집중하자 이런 것이 되는 거죠. 이게 여기서 이제 이게 수학인 거죠. 어떻게 빅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소수의 데이터를 끄집어낼 건가? 의미 훨씬 더 많은 relevance를 담고 있고 대부분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예를 하나 이거는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잠깐 시간이 이해는 넘어가겠습니다. 이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주 드는 예인데요. 이게 사람들이 더 재밌어해서 이것도 드릴게요. 시간이 좀 빠듯해서 한데 예전에 1990년대 초반에 FBI가 큰 프로젝트를 했어요. 뭐냐면은 미국의 엄청난 많은 미국의 FBI 수사관들이 FBI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지문을 갖고 있는데 이 지문이 하나가 그 당시에 보통 한 5메가바이트 정도 규모 사이즈가 된답니다. 이 지문 그림 하나가 이 스케일 한 게 이 5메가바이트짜리가 예를 들어서 한 5억 명이 있으면 그럼 그 무지막지한 데이터잖아요. 이걸 어떻게 저장할 것이며 그 당시만 해도 저장 공간이 비쌌거든요. 저장 비용이 요즘은 싸지만 어떻게 저장할 것이며 그 다음에 저장하는 거는 뭐 FBI가 돈이 많으니까 한다고 치고 뭐 무지막지하게 뭐 하드드라이브 사가지고 하면 되는데 문제는
자, 현장에서 범인 지문을 누가 수거해 왔어요. 그래서 이걸 범인 좀 찾아주세요 했어요. 그러면 그 5억 개랑 비교해야 되잖아요. 하나가 오메가바이트인데 그걸 5억 개랑 하나하나 비교하고 있으면 이제 몇십 년 가는 거죠. 굉장히 빠른 컴퓨터를 해도. 이제 그러면은 범인은 열심히 또 다른 사건을 또 저지르겠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답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걸 이제 FBI가 자기들이 해결을 못하니까 이것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 오픈 챌린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프로포즈를 받아서 선정된 거에다가 이제 연구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걸 했습니다. 당시 그때 선정된 팀이 로스알라모스의 그 컴퓨터 사이언티스트와 수학자들로 구성된 팀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지문이 있어요. 지문에서 일단 저장을 할 때 예전에는 그냥 스캔으로 이미지로 저장했거든요. 그렇게 저장 안 하고 자, 이 사진에서 대강의 인건만 끄집어냅시다. 그러니까 지문에 아주 라프한 인건만 끄집어내요. 그럼 그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파일입니다. 아주 큰 라프한 사이즈입니다. 그럼 원래 그 지문에서 그 윤곽을 빼내면 이거 좀 흐릿한 지문이 남겠죠? 그렇게 지문을 윤곽 더하기 세부 정보로 이렇게 나눕니다. 세부 정보는 좀 흐릿한 지문입니다. 자, 이 세부릿한 지문들 또 다시 역시 여전히 그림이니까 다시 또 그거를 또 대강의 윤곽을 또 끄집어냅니다. 두 번째는. 나머지 또 더 흐릿한 지문이 남겠죠. 그 세부 정보. 이렇게 계속해 나가서 이걸 저장한다는 거예요. 윤곽들. 그렇게 나가면 한 예를 들어서 한 10단계 가면 세부 정보가 이제 거의 흐릿해져서 거의 안 남겠죠. 이렇게 저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놓고 나서 자, 범인 지문 왔어요. 현장에서. 이것 좀 찾아주세요. 했어요. 그러면 역시 똑같이 그것에 윤곽 끄집어내고 세부 정보로 나눕니다. 그런 다음에 윤곽은 작은 파일입니다. 이걸 5억 개랑 비교해요. 그러면 이거 금방 비교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윤곽이 너무 달라서 아예 비교할 필요조차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거 다 날려버리면 5억 개 중에서 한 100만 개만 남으면 됩니다. 100만 개하고만 비교하면 돼요. 이제 몇십 년 걸릴 일이 이제 몇 년으로 줄어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윤곽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자, 첫 번째 윤곽 비교해서 100만 개에는 거의 비슷한 첫 번째 윤곽을 갖고 있어요. 그곳에서 이번에 두 번째 윤곽을 또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이거는 이제 그 100만 개 중에서 쓸데없는 거 다 날려버리면 한 만 개 남아요. 이렇게 몇 단계 하면 몇백 개 남는 거죠. 그거는 이제 눈으로 비교해도 된대요. 이제 이렇게 하면 몇십 년 걸릴 일이 몇 시간 안에 되더라. 이 방식이 FBI가 현재 지문을 보관하고 실제 검색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고등학생들 다 이해하셨죠? 네, 이걸 수학에서는 웨이브닛이라고 합니다. 검색해보세요. 웨이브닛.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윤곽과 세부적으로 나누느냐에 대한 수학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왜 갑자기 얘기를 하냐면 빅데이터로부터 스몰 데이터로 가는 것의 예입니다. 사진은 이 지문 정보는 굉장히 빅데이터인데 오메가바이트. 근데 거기서 윤곽만 끄집어낸 건 스몰 데이터잖아요. 상당히 많은 정보를 캐리한.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그래서 빅데이터로부터 스몰 데이터로 간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거를 에이블릿이라는 이론이 효과적으로 해서 불필요한 것들 다 날려버릴 수 있었다. 실제로 이제 FBI는 이것 때문에 이제 정말 범인을 찾을 수 있게 된 거죠. 한국 경찰도 분명히 비슷한 방식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좀 없어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실제로 이건 2008년에 10년 전에 미국의 PBS라고 하는 공영방송에서 다큐멘터리를 방송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고흐의 작품 6개를 놓고 그중에 5개는 지품이고 하나는 가짜예요. 근데 가짜도 진짜 같은 가짜예요. 유명한 전문가가 만든. 그래놓고 이 가짜 찾아내기 콘테스트 오픈 챌린지 한 거예요. 그랬는데 세 팀이 이걸 맞췄습니다. 가짜를 찾아냈거든요. 근데 그 맞춘 세 팀이 어떻게 그걸 찾아내나를 추적한 다큐멘터리예요. 그거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결국은 정보 고흐의 작품이라고 하는 저 아주 빅데이터를 거기서 윤곽 정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정보들만 끄집어내서 빅데이터 스몰 데이터로 잘 변환해서 비교함으로 해가 성공했어요. 당시 성공한 팀 중에 한 팀이 수학자 팀이었는데 그게 잉그리드 도브시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웨이브닛 이론의 세계적인 전문가인데 그걸 이용해서 이제 성공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왜 그 미인도 위장 논란 있는 거 고등학생들 혹시 아세요? 미인도가 진짜냐 가짜냐. 검찰은 진짜라고 하는데 그 청경자 회백은 본인 생전에 생존 시에 가짜라고 주장했고 가족들도 아직도 가짜라고 믿습니다. 근데 논란은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방식을 써보라고 제가 신문에 칼럼도 썼는데 검찰에서는 연락이 없습니다. 조금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일단 여기는 넘어가고요. 사실은 이런 그러니까 거대한 데이터로 또 의미 있는 작은 데이터를 끄집어낸다는 게 결국 수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게 결국 본질이다. 그걸 잘하면 우리가 거대 데이터를 다루기 힘든 데이터를 테임하는 거죠. 길들여서 작은 데이터를 만들어서 실제로 우리가 머니고 할 수 있는 매니지 할 수 있는 수준의 데이터로 바꿀 수 있다. 근데 그 데이터가 대부분의 정보를 캐리할 수 하도록 바꾼 거라서 실제로 이제 그걸로부터 원래 것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다. 이게 이제 결국 수학자들의 시각입니다. 통계학자들의 시각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제가 말하는 대부분의 정보를 캐리한다는 게 무엇인가라는 거를 이런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우상수학에서는 불변량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러한 복잡한 물체에다가 지너스라고 하는 불변량을 대항합니다. 불변량은 이런 홀이 몇 개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너스가 0이고 펀더먼틀 그룹은 그건 좀 어려운 거라서 나중에 혹시 배우시면 이런 것들이 다 불변량입니다. 숫자일 수도 있고 그룹일 수도 있습니다. 군일 수도 있고 이것의 불변량은 이건 구멍이 하나니까 지너스 1이라고 하고요. 이거 지너스가 3입니다. 이거의 펀더먼틀 그룹이라는 거는 정수자 두 개짜리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불변량들입니다. 그러니까 불변량 숫자일 수도 있고 군일 수도 있고 집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래 거는 굉장히 복잡한 물건인데 이건 굉장히 복잡한 기하학적인 물건들인데 빅데이터죠. 그것들에 대한 상당히 많은 정보를 캐리하는 작은 데이터를 얻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스몰 데이터들입니다. 수학자들이 말하는 스몰 데이터는 원래 것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갖고 있는 그런 작은 데이터들 말합니다. 제가 그래서 from 빅데이터 to 스몰 데이터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입니다. 이건 우상수학에서 말하는 스몰 데이터죠. 불변량들. 근데 그 수학자들의 관점은 뭐냐면 이거는 원래 것보다 훨씬 간단한데 다루기도 쉽고 숫자도 다루기 쉽잖아요. 더할 수도 있고 곱할 수도 있고. 군이라는 것도 군을 가지고도 우리가 또 머리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것보다 훨씬 단순한 놈들인데 이것들이 원래 거에 대한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밑에 것들을 다뤄가지고 원래 것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기도 하고 도넛스가 굉장히 꼬여있어서 이게 도넛스가 구멍 두 개짜리 도넛스인지 세 개짜리 잘 모르겠는데 이걸 계산해보면 아 이거 두 개짜리네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 복잡한 놈에 대한 걸 다룰 때 복잡한 놈을 안 다루고 작은 놈을 다뤄서 원래 거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 이것들이 수학자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오래된 견해 관점입니다. 아까 제가 말한 그래서 이게 빅데이터 이론에서도 중요한 거예요. 빅데이터를 다루는데 이렇게 작은 데이터로 바꿔서 작은 데이터를 다루는 것에 인사이트를 줍니다.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이런 그 기하적인 쉐입들에는 이러한 나무들이죠. 이러한 그 이러한 그 이 추이들을 대응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손이 있는데요. 이런 손이 있으면 여기 갖다가 잘라요. 자르는데 이걸 쭉 잘라요. 자르는데 약간의 그렇게 되면 여기는 이렇게 자르니까 여기는 세 개예요. 세 개. 여기는 네 개예요. 여기는 하나, 둘, 셋. 이거 근데 연결돼 있어 사실은 그냥 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연결되지 않은 것들이 몇 개가 세는 겁니다. 요거는 그래서 점 하나, 이것도 연결돼 있으니까 점 하나고, 하나고, 여기는 두 개구나. 하나, 둘. 연결 안 돼 있으니까 여기 두 개입니다. 여기도 두 개고, 요건 하나고, 하나고. 이렇게 하면 원래 손이라고 하는 기하적인 복잡한 빅데이터죠. 복잡한 놈에다가 이러한 심플렉스를 어사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단순한 놈입니다. 스몰 데이터입니다. 이 스몰 데이터가 이것에 대한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라는 관점인 거죠. 수학자들의 관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이 나무도 자르고 하면 이렇게 이게 된다는 거예요. 해보세요.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달리는 말. 근데, 뭐, 이렇게 있는 말이나 이렇게 있는 말이나 이건 같은 거예요.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말이면 뛰든 달리든 저게 똑같더라. 그러면, 말 있고 코끼리가 있는데, 말과 코끼리는 잘라보니까 다르잖아요. 불변량이 이게 불변량이에요. 숫자는 아니죠. 이건 기하적인 불변량인데, 저 불변량이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100만 개의 동물 정보가 있는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코끼리에 대한 걸 뭐 검색하고 싶어요. 그러면 100만 개 다 되실 필요가 없다. 그 데이터베이스에 요것들에다 태깅이 되어 있어요. 한 칼럼이. 그러면은 일단 요거를 가진 것만 드시는 거예요. 그럼 그건 코끼리도 있을 수 있고 코끼리 말고 하마도 있을 수 있어요. 저게 같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들, 그러니까 100만 개 중에서 만 개만 있다고 치면 만 개만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빅데이터를 스몰 데이터로 만든 것이고요. 저 스몰 데이터를 가지고 검색을 빨리 할 수 있고 의미 있는 데이터를 더, 그러니까 그 섭셋에서만 드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 스몰 데이터로 바꾸되 많은 정보를 캐리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런 거는 그 통계학에서 사용하는 그 방식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수학자들의 방식입니다. 토포로지컬 위상수학을 사용하는 그 빅데이터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TDA라고 합니다. 위상수학적인 데이터 분석법.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빅데이터도 위상적인 네트워크이고 거기에는 숨어있는 정보가 있다는 뜻인데요. 이거 예를 들겠습니다. 자, 이게 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입니다. 뭐 이 정도면 빅데이터는 아니지만 일단 빅데이터라고 생각하라면 저희 데이터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주선에 보이는 이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는 이게 이러한 불변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불변량이 시퀀스입니다. 컴퓨터에 이것들을 저장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 불변량은 어떻게 얻었냐면, 그러니까 불변량을 얻는 방법은 많아요. 아까 말한 기너스 같은 불변량도 있고, 그 펀더멘털 그룹처럼 군 같은 숫자가 아닌 불변량도 있고, 뭐 그 이런 식으로 기하적인 불변량도 있어요. 원래 거보다 빅데이터에서 스몰 데이터로 가는 겁니다. 빅데이터에서 스몰 데이터로 가는 방법은 많은데 TDE는 그 중에 새로운 어떤 인사이트를 줍니다. 이러한 그 시퀀스가 이 데이터셋에 할당된 이 관점으로 보면 포인트 클라우드는 이것인데요. 이 데이터셋인데요. 이 포인트 클라우드에 어떤 숨겨져 있는 정보가 있다. 숨겨져 있는, 근데 그게 바로 이러한 이것이 그 숨겨져 있는 정보를 캐치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제가 이 불변량은 어떻게 얻은 거냐면, 서울대 구근 교수님이 만들어주신 걸 제가 가져왔는데요. 아까 제가 허락은 받았습니다. 자, 이것인데요. 이거 보세요. 총 60개의 점이 있습니다. 근데 서로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연결되지 않은 컴포넌트가 60개의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루프 없어요, 이 경우에는. 60개의 서로 연결되지 않은 게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저 처음 이때가 60명이에요. 60개의 점이고, 루프의 개수. 근데, 각각에다가 주위에다가 동그라미를 이제 그려서 조금씩 확대, 버블이에요, 버블. 풍선을 놓고 조금씩 확대해 보세요. 조금씩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데가 연결돼 버리는 바람에 두 개가 하나로 되기도 하잖아요? 하나의 컴포넌트가 되니까 컴포넌트가 줄겠죠? 60개가 세보세요. 44개를 줍니다. 여전히 룹은 없습니다. 아직 동그라미는 아직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44형으로 줄었습니다. 이걸 보시면, 그래서 두 번째는 여기 들어갑니다. 조금씩 키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퀀스 얻는 방식 아시겠죠? 점점 키웁니다. 더 키웁니다. 그러면은 이런 게 막 연결되니까 컴포넌트가 아까는 다 따로따로였던 게 연결되니까 컴포넌트 수가 줄겠죠? 연결된 컴포넌트가 줍니다. 18개로 줍니다. 이 경우 세보세요. 여전히 루프는 없습니다. 그럼 18형, 세 번째, 아까 그 시퀀스의 세 번째가 18형이었어요. 그죠? 더 키웁니다. 동그라미를. 버블을, 충선을. 그랬더니 더 연결 막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개 남았냐. 하나, 이건 셀 수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이제 네 개밖에 안 남았죠? 그러니까 커넥티브 컴포넌트가 네 개입니다. 여기 룹은 아직 없습니다. 4,0입니다. 한 번 더 갑니다. 점점점 더 많이 연결되고 있어서 이 경우는 모듈이 다 연결되어버려서 이제 컴포넌트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연결됐습니다. 그 커넥티브 컴포넌트 하나이고 룹이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연결됐거든요. 그래서 룹이 여기 하나 있죠? 드디어 동그라미가 하나가 룹이 하나 탄생했어요. 그동안 여기였는데. 그래서 이제 1, 1이 나왔어요. 한 번 더 갑니다.
더 키웠어요. 더 동그라미에 버블을 더 키운 거예요. 버블 조그만 버블부터 시작해서 점들을 점점 키웠더니 이렇게 됐어요. 커넥트 역시 커넥트 컴포넌트 하나고 여전히 룩은 하나입니다. 더 키웁니다. 커넥트 컴포넌트 모듈이 연결됐으니까 여전히 하나고 룩이 두 개입니다. 그죠? 도너스 두 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더 키웠어요. 역시 이거죠. 자, 그래서 기억나시나요? 아까 그 제가 처음에 했던 시퀀스가 이게 다 이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 클라우드는 아주 지멋대로인 것도 보이고 아무 규칙 없어 보이는데 저기 있는 이 포인트 클라우드에 할당된 이 불변량은 저 데이터셋에 대한 어떤 정보를 숨기고 있어요. 저게 어떤 정보를 갖고 있을까를 이제 수학자들이 연구했겠죠. 그래서 이 위상수학적인 데이터 분석법을 연구하는 수학자들이 저렇게 얻은, 제가 지금 말한 건 하나의 불변량인데요. 우리가 persistent homology라는 것도 있고, 뭐, mapper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불변량을 얻는 방식이 여러 개가 있는데, 위상수학,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이제 위상수학을 보는 겁니다. 데이터 자체가 어떤 히든 정보를 갖고 있다. 그 데이터로부터 훨씬 더 다, 역시 견해는 똑같습니다. 뷰포인트는 빅데이터를 스몰 데이터로 만드는 것입니다. 거대 데이터에서 아주 많았죠. 거기서부터 어떤 그 단순한 숫자들의 흐름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그 숫자들의 흐름이 스몰 데이터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를 해석해내는 거죠. 이런 방식은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우리 학생들은. 그러니까 데이터의 모양이, 쉐입이 데이터가 좀 다르게 분포되어 있으면 이 불변량도 바뀌겠죠. 왜냐하면 버블을 키우면서 다르게 만날 테니까. 그러면 다른 시퀀스가 얻어질 텐데, 다른 불변량이. 그러면 그 데이터셋은 뭔가 다른 성질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달라지는 게 뭘까를 공부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가 그냥 통계학이라고 여기 있는 견해는 상당히 근시안적인 견해고요. 수학자들은 훨씬 더 깊이 있는 또는 심오한 그런 이론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업체를 만든 수학자가 있습니다. 이 ISD라는 미국의 회사인데요. 이 위상수학적인 데이터 분석법을 가지고 회사를 창업해서 이 실제로 성공한 것 중에 하나는 유방암 가능성을 판단하는 그런 것이, 그러니까 그 생체 데이터, 사람들의 생체 데이터와 유전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그것들의 아까 말한 위상수학적인 그 불변량들을 보고 어떤 불변량이 유방암 환자들은 어떤 불변량을 갖고 있더라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거죠. 그리고 저의 거를 분석한 다음에, 그러니까 저는 유방암하고 있을 테니까 저의 아내의 어떤 데이터를 분석해 봤더니 그것은 그 불변량과 상당한 차이가 있으니 당신은 아마 그럴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해서 아주 브릴런트하게 성공했습니다. 이 회사가 당뇨병 타입 2이 아마 이 데이터일 것 같은데요. 이게 이거는 당뇨병 타입 2가 보통 뭐 당뇨병의 90%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 안에 유형이 또 많답니다. 6개의 유형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유형은 뭐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고 어떤 유형은 식이요법을 써야 되고 다 식이요법이 다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의사들이 정밀 뭐 검사를 하고 해가지고 뭐 어떤 유형인지 결정하고 이래야 되는 건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데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의 생체 데이터 등을 봐가 분석해서 아까 말한 그 데이터 클라우드의 그 어떤 시퀀스, 불변량과 비교해서 그 불변량을 보고 당신은 당뇨병 유형 2이고 그 중에서도 몇 번째다고 당신은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된다고를 얘기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무인 진단이죠. 그러니까 사람 없이 그 위상수학적인 데이터 분석법을 사용해서 그 사람이 당뇨병에 걸렸는지를 진단하고 심지어는 치료법까지 제안합니다. 그런 시대가 온 것인데요. 이 회사가 그런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 구나 칼슨이라는 수학자가 만든 방식이고요. 이 구나 칼슨 교수님은 오늘 두 번째 강연을 통역해 주실 구건 교수님의 치료 교수입니다. 네, 시간이 돼서.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뒤에 얘기들은 이런 방대한 데이터들을 더 작은 빅데이터, 스몰데이터로 바꾼다는 것에는 여러 의미가 있다. 그 중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불변량을 사용하는 방식도 있고 여기처럼 차원을 낮춰서 복잡한 행렬을 작은 행렬로 바꾸는 그런 방식도 있고
이런 다양한 방식이 빅데이터는 스몰 데이터로 바꾼다. 그리고 이것들이 수학자들의 관점이고 그 작은 데이터가 원래 데이터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캐리하기 때문에 훨씬 더 공부하기 쉬운 이 작은 데이터를 공부해서 원래 것의 의미, 상당한 많은 의미를 우리가 끄집어내는 이런 것들이 수학자들이 생각하는 이 거대한 정보, 거대한 그 정보로부터 거대한 정보를 길들여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끄집어내는 그런 수학자들의 방식이다. 라는 얘기가 제 오늘 강의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은 아마 뭐 오히려 행렬을 좀 공부한 학생들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행렬을 팩트라이즈해서 훨씬 더 작은 행렬로 바꾸지만 굉장히 많은 정보를 캐리하는 뭐 이런 non-negative factorization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거대한 정보를 수학자들은 작은 정보로 바꿔서 대부분의 정보를 캐리하는 그런 방식을 불변량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얻어내서 세상의 문제들을 대응하고 있다. 라는 게 이제 오늘 강연의 주제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준비해 오신 것을 천천히 다 듣고 싶었지만, 이후에 일정상.